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아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자고 자들에게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소리에 힘을 나타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세상에 죽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온소와 하늘을 깨야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신과 또는 목을라 듣거나 하늘이라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가 목소리의 구성에 좋아라. 함께 봅니다. 또 그 사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태가 바뀌기 전에 우리에게 부른 광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바로 사고방식의 바람이에요. 우리 생초는 조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여파가 좀 덜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시로 나가면 이렇게 사고방식의 변화는 아주 무섭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가 바뀌기 전에 항상 먼저 부른 바람이 뭐냐?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전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환란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받을 환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받고 사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우리 몸에 체득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싸움. 여러분 진짜 죽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칼 맞아 죽는 거 그게 진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성경과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신 곳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일 첫 번째 죽음. 가장 심각한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 태풍을 맞거나 통사하고 나거나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뒤집어져서 성경과 반대 생각을 하는 사람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천국에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9장 이미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그 뒷부분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도록 보냄을 받은 황충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황충은 기억나시죠?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도 기억 안 나십니까? 황충은 기억나시죠? 이거 성경 보고 있습니다. 황충 얘기를 들었는데 이 황충들은 죽이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죽이는 권세를 그들에게는 안 주셨어요.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권세까지만 황충들에게 주었고 그 황충들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바돈이라고 했죠. 지역 무적행 속에 있는 그 우두머리 그 안에 있는 세력들에 대한 배후 세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부는 것을 통해서 재앙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재앙과 오늘 이 재앙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효입니다. 아주 효율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 사람, 진짜 구원받을 사람, 믿음이 내 것인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속을 뚫고 나갈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 태풍에 다 집어삼켜지게 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3분의 1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먼저 나오죠.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아 궁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보니까 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내 뿔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한 소리는 누구 소리일까?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소리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의 소리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리였으면 금제단 내 뿔에서 난다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금제단 옆에 서 있었던 한 천사가 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그 금제단 옆에서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그걸 올려보내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천사가 여기에 서서 지금 이 역할을 하나님이 받은 명령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금단, 금제단의 내 뿔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위치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고 그 위에 분향하는 금향로가 올려져 있는 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도 뿔이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네 뿔에 제사장이 밖에서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들어와서 그 피를 그 네 뿔에 발라서 속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뿔은 이 금제단의 네 뿔은 바로 그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도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 3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그 내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천사의 음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의 명령은 여섯 번째 천사에게 주어지는데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이 큰 강 유브라데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앞에서 유브라데 강에 천사가 뭐 사로잡혔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한 구절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천사가 나오는데 그 내 천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땅 내 모퉁이에서 뭘 잡았다고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바람을 붙잡아서 해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천사들을 향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인을 주셨고 그 인친 사람들, 여기 14만 4천이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숫자, 아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전체를 일컫는 말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 얘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바람 불게 해도 된다, 그 천사들에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했기 때문에 7장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결박한 내 천사는, 여기서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묶어놓는 그 결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 쓰여요. 비유적으로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 제가 만약에 하인이 있다고 한다면, 야 너 가서 저기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저기 가서 기다려. 야 이제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가 막아요. 명령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 그런 의미를 결박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박한 내 천사는 실제로 묶여 있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령자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명령하십니까? 누가 명령하십니까? 제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천사, 그래서 그걸 결박한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말처럼 처음에는 바람을 붙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그 천사들을 유브라데 강에 풀어놓고 일하도록 해라, 또 다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둘째 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원래 받은 명령대로 이 땅의 3분의 1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죽임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그 파도가 휘몰아칠 때 이기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봉접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봉접되지 않고 살고 그걸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병대가 나옵니다. 보니까 이 네 천사가 움직이는 군대가 있는데 그 마병대라고 오늘 16절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마병대의 숫자가 2만 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숫자죠. 2만만 뭡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2억이다 맞습니다. 2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2억이 아니라 단순하게 2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만 실제로는 성경에서요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를 얘기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은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광풍, 이 세상을 휘짓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신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하고 부딪히면 그냥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냥 다 짓밟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밥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군대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상상을 소홀할 만큼의 그 위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2억, 2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주석들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닥쳐오는 재난을 자연재해나 인간 그 어떤 그 전쟁이나 그런 것이라고만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그렇게만 보아야 하는가? 제게 주신 영감으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그 속에 동참하게 만드는 시대 정신, 사고방식 그거하고 훨씬 더 관련이 많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무변별한 우리 시대의 기존 질서 파괴적인 생각, 말, 행동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뭐 그런 거지 뭐 보기가 저절로 아이고 어쩌겠나 세상이 그런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가 자꾸만 합법화되어지는 그 일도 어쩌겠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겠나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는데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한 가운데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병대에 대한 설명을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마병대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팡충들 모양을 설명한 부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말 같은 게 있는데 머리는 뭐 사자같이 생겼고 그때는 여자 머리카락이 막 뒤에 붙어있고 근데 오늘은 여자 머리카락이 아니라 뱀 꼬리가 붙어있고 지난주에는 전갈의 꼬리가 붙어있고 그러면 약간의 모양만 차이가 있지 비슷한 설명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괴물 같은 모습, 해괴망측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해괴망측한 오늘 이 마병대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마병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불, 입에서 나오는 연기, 입에서 나오는 유황,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여러분 그건 말하고 상관없고 말은 우리 생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종류를 잘 보면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호신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갑옷이 가슴을 여기를 다른 어떤 그 무기가 날아올 때 막아줄 수 있는 가슴을 막는 걸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호신경의 색깔과 입에서 나오는 색깔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빛 호신경을 입고 있는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세요. 불빛 호신경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빛 호신경을 입은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자줏빛하고 연기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 입었습니까? 유황빛 고신경을 입은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유황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소멸하고 또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옮겨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서는 것이 없고 진짜 불 많이 나죠. 요거 건물에 나는 거는 건물 하나를 펴고 옆에 건물 정도지만 산에 불 나면 이게 대책이 안 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또 불 났었죠. 고성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불이 났을 때가 몇 년 전에 한 10년쯤 전인가요? 경북 쪽에 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낙산사가 다 탔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적다고 해요. 그래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축구장 500개가 한꺼번에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거예요. 미국에서 불 났다 하면 축구장 500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나가 홀라당 다 탈 정도로 불이 납니다. 일주일 내내 타니까요. 얼마나 불이 거센지 모릅니다. 바람 불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하고 똑같은 게 사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옮기는 생각, 우리 말을 통해서 오염시키는 그 죄악된 본성들 엄청납니다. 저는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 말, 그것의 오염을 얘기하는 거라고.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줏빛 고신경을 입은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게요, 이 색깔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귀함과 부유함이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고귀함과 부유함. 요즘 뉴스 보면 정말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고귀한 사람들, 고귀해야 될 사람들, 부유해서 우리에게 실제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민낯, 더러운 모습, 자기들은 욕심 챙기고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모습들 우리가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랍니다. 생각이 썩었기 때문에 속이 그렇게밖에, 행동으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영향 미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고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연기를 이 자줏빛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연기는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연기는 맑고 깨끗하게 보여야 될 것을 흐리게 보이게 만듭니다. 생각이 오염되면요, 분명하게 보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대충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밖에 가서 엉뚱한 생각에 오염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생각, 자기 기준,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는 연기가 내 눈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황에 대한 성질은 유황은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황은 그걸 받은 사람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폭발의 성질을 가졌다. 여러분 이 모든 공격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폐역한 사고방식으로 인한 인간성의 몰락. 실제로 우리가 동성애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그 생각이 먼저 우리 인간들을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실제 드러나는 동성애 현상입니다. 아직은 적지만 여러분 그럴 날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18절에 이렇게 성장이 나옵니다. 18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3분의 1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건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 죽인다는 얘기 속에는 또 다른 비유적인 의미가 실제로 사용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고 지옥의 영원한 비참함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생명을 베끼는 건 내가 실제로 숨을 안 쉰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본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철학자 케보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진짜 병은 뭐냐?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고 없을 줄 믿지만 금방 제가 얘기드린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 오염되고 그 사고방식에 동참하고 그 사고방식에 이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일도 희망이 없는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이미 내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한다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고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닌데 그 희망처럼 보이는 걸 내 것으로 가졌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누리게 되는 절망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죽음이라는 거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19절에서는 재앙을 실제로 이 땅에 실행하는 자들이 타고 있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재앙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호신경 차고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죽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돕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이 말들은 그들을 돕고 힘을 더해주는 존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요. 보병들만 가지고 싸움하는 군대는 기병들한테 당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 당하는가 하면 기동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마병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징기스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징기스칸. 징기스칸은요, 그쪽 징기스칸이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약간 작고 아주 빨리 달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타는 길쭉하게 멋지게 생긴 말, 로마 사람들이 타던 그런 길쭉한 멋진 말이 아니고 약간 짤딸막한데 굉장히 튼튼하고 빨리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기마병을 이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마병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군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마병 그 말도 그렇게 무서운데요. 그 말이 갖고 있는 모양이 더 이게 무섭습니다. 말이 보니까 꼬리에 뭐가 달렸다고 그럽니까? 꼬리가 뭐 같습니까? 뱀 같다고 그러지. 여러분 꼬리가 뱀 같다 하는 그 말은 무섭고 힘도 세고 이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아니 떼거지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뭐도 있느냐? 교활하기까지 하다는 교활하기까지 우리가 막 무작백으로 막 나를 없는 사실을 막 있는 걸로 나를 막 거짓말을 하고 나를 나쁜 놈을 만들고 그런 거는요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활을 하게 다가오면 이게 사실 몇 가지를 이어붙이고 아닌데 만든 것처럼 만들고 기가 막히게 사실과 사실을 가짜로 연결시켜서 우리를 뒤집어 씌우면 그때는 꼭지가 뺑 돌아버려요. 없는 걸 얘기하면 무섭습니다. 왜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데 이상하게 있는 거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만들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요 사람 꼭지가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마병들 악마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교활을 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요 앞에 나가서 나 한번 싸워볼래 하고 덤비다가는 한 대 맞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머리가 그 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해한다 그러는데 뱀의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여러분 머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머리는 앞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머리가 제 여기에 안 달려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제 엉덩이 뒤에 하나 제가 숨겨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머리 뒤에 있는 거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보지. 그런데 그 제 뒤에 있는 꼬리 머리가 갑자기 내가 그 사람하고 싸는데 뒤옆으로 가서 숨 나타나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격이라고 합니까? 기습 공격. 그거 당할 수가 없어요. 좀 잡아주세요.